이상로의 새빨간 투자입니다. 이 시각 함께 하시면 여러분 포트에 빨간불 자주 들어올 겁니다. MTNET 이상로 전문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들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자, 뭐 일단은 전반적인 우리가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읽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시장 얘기를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시장을 대략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전반적인 하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소폭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0.6%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하는 양상인데 우리가 오늘 시장에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좀 있어요. 결국에는 지금 미국발 악재가 조금 나타났습니다. 미국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갤럭시 폴드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인 기사들을 쏟아냈고 리뷰가 상당히 안 좋았죠. 그러면서 갤럭시 폴드가 무기한 연기가 되면서 사실 이제 이 코스닥 시장을 조금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들어올릴 때 외국인의 힘이 상당 부분 작용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외국인의 힘으로 들어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올라올 때 IT 종목군들로 올랐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에서 한번 올릴 때 또 IT 종목군을 올렸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IT 종목군들 대부분이 뭐 갤럭시 폴드 관련주들 상당히 많았죠. 뭐 OLED 장비주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업체들 많았었는데 그런 뭐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지금 다시 한번 위축되는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언제 출시될지 모르는 무기한 연기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는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분위기를 조금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지금 보합권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지만 다른 여타의 IT 종목군들을 땡겨서 올리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시장에 대한 뭐랄까 이제 상승 모멘텀이라고 하는 그런 모멘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지수 자체에 대한 부분 자체는 지금 그대로 현실이 반영되면서 하락하고 있고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은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수에 대한 방어적인 형태 그 부분이다라고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갤럭시 폴드 관련주들이 한 번씩 다시 한 번 더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시장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 조선주가 또 다시 한 번 더 오르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조선주가 조금들 착각들 하시는 게요. 수주를 만약에 현대중공업이 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수주에 대해서 곧장 반영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수주를 받고 난 다음에 1년 동안의 계획을 짜고 1년 뒤에 선박이 착공되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기억을 하신다면 지금 거제라든지 울산이라든지 부산 쪽이 경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수주를 받았는데 왜 경기가 어렵지?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1년 뒤에 이 부분 자체는 건조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본다면 우리가 거시적인 부분에서 이런 조선주가 급하게 우리가 이런 상승에 대해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천천히 추세적인 부분을 따라가면서 추세 추종에 대한 매매가 필요한 조선주라는 것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S 하면서 종목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우선 텔레칩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이제 4월 9일 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요게 그 다음날 곧장 뭐 올랐어요. 근데 5%가 채 되지 않았고, 오늘 다시 한번 더 12,350원까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결국에는 뭐 옆으로 이제 횡보로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봉으로 따지면 뭐 7, 8개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간으로 따지면 한 2주 정도 지나는 거죠. 그동안 똑같은 가격대에서 옆으로 이제 횡보를 붙이고 난 다음에, 뭐 오늘 다시 한번 더 크게 튀면서 오늘까지 약 10.8% 올라오는 모습인데 업황 자체가 이 부분 자체 변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앞에서 이 들어올렸었던 이런 자리들 이런 것들이 트리거가 되는 거죠. 이런 자리까지도 다시 한번 더 추가적 상승이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는 돌파를 할 것으로 보고 대신에 그 위에 있던 자리 이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13,000원 자리는 조금 저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박스권을 다시 한번 더 돌파하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면서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전일도 AS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중앙백신이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약 17% 가격 올랐고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 분위기가 돼지 열병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먹거리가 없다는 거죠. 뭔가에 대해서 시장을 모멘텀을 받고 뭔가가 형성되면서 거시적인 부분에서 뭔가가 밀어 올려줘야 되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보시다시피 일단 로봇 관련주가 지금 하락 관련이 대부분도 나왔고 그럼 IT 종목도 또 하락 나왔고 화장품 하락이고요. 뭐 경협주 또다시 하락이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수급이 어느 정도 집중되는 모습이 뭐 돼지 열병 관련해서 우리가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뭐 물론 올라가는 데 대해서 지금 반영되는 종목군들이 뭐 이지바이오라든지 뭐 우리손 FNG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있지만 최근에는 이런 예방의학에 대해서도 관심이 상당히 높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현 정부에서 구제역이라든지 우리가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사실상 발병률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돼지 열병 같은 경우 걸리진 않았지만 예방의학 차원에서 이런 백신주가 다시 한 번 더 상당 부분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감안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앙백신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하고 있지만 우리 바닷권역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대한유팜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동물용 백신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특화되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한번 순환매 차원에서 한번 더 눈여겨보시자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자 오늘 추천주 두 가지 준비를 했는데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에코바이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에코바이오라는 종목이 사실 우리가 이 수소차 관련주예요. 거기에서 이 에코바이오가 가장 그 딱 대표적인 부분이 상암동에 가면 MBC도 있고 뭐 SBS도 있지만 수소차 충전소도 있습니다. 그 수소차 충전소를 운영하고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이 에코바이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착각하시는 것이 JNK 히터라는 기업이 여기에 수소 충전소 관련해서 업을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이 JNK 히터가 위탁 경영을 해요. 그 부분 자체를 이제 에코바이오가 담당을 해서 운영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 주가적인 부분에서 보더라도 저는 상당 부분 지금 하방을 지금 다졌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방을 지금 다지고 난 다음에 지금 돌아서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수소차 모멘텀에 대한 부분보다는 개별적인 접근도 저는 가능한 가격대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에코바이오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드리머스 컴퍼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우리가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물론 아이돌을 좋아하시는 팬들 입장에서는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좋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주식을 하는 주식쟁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주식쟁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종목군들이 한 번씩 들썩들썩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뭐 넷마블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바닷권에서 많이 올라왔고 움직임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다시 한 번 더 컴백을 하고 난 다음에 음원을 공급하는 이런 드리머스 컴퍼니 같은 종목은 오히려 주가가 빠져버렸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지금 어차피 이 뭐랄까요 방탄소년단에 대한 컴백 일정 자체가 최소 그래도 2, 3개월씩은 이어진다는 거죠. 활동이.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이 주가는 좀 과도하게 빠진 부분이 아닌가. 여기에서는 저는 반등 파동을 붙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차라리 이렇게 빠졌을 때 다시 한 번 더 그런 음원에 대해서 유통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긍정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더 눈여겨보신다면 여기에 대한 반등파동, 그리고 여기서 빠지더라도 뭐 여기 하단에서 끊어주면 되니까요. 리스크 관리까지도 편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드리머스 컴퍼니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코바이오, 그리고 두 번째 드리머스 컴퍼니 이 두 가지 정보 좀 더 집중해서 시장을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을 견뎌보겠습니다. 드리머스 컴퍼니 그리고 에코바이오 두 종목 저희 지켜보면서 대응할게요. MTNET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